추억의 불량식품 이거 다 만들어주셔서 제가 그냥 안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그래도 이거 좀 만들어주셨는데 좀 이분들이 방송에서 이거 보려고 자꾸 기다리신단 말이야. 페인트 사탕 이거 딱 먹었을 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백태예요. 제가 백태인데 이거 먹으면 청태 돼요. 청태 진짜로 여기가 파래져요. 그리고 맥주는 존나 맛있고 빨간색도 존나 빨개져. 그래서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건 이건데 이거 지금 아마 안 팔 겁니다. 자 넘기고 피카츄 돈까스 이게 여러분들 개 레전드 방송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거 나 지금도 먹어. 길가다가 사실 이게 부천 그 초등학교 앞에 팔거든요. 이거 5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000원이 넘어요. 저 이거 무조건 먹습니다. 이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쥐고기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 사탕. 이게 신호등 공연이죠. 자 이게 신호등 이제 네걸이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맛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파란색 이거 녹색이 존나 맛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면은 바로 주먹 다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먹지는 못했어요. 제 돈으로 사고. 자 그 다음에 짝꿍. 이게 뭐냐면 이제 짜온 거 그려져가지고 딸기맛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이제 껌 같은 거란 말이야. 사실 저는 안 먹어봤어.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휘파람 사탕. 이걸 이제 해가지고 휘휘 하는데 여기 솔직히 이게 맛은 없어요. 솔직히 맛은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일본 거로 나왔는데 이게 아마 아닐 거야. 아마 이거 말고 한국어 버전으로 된 거 있어. 그래 이거 존나 맛없어. 이거 진짜로 이거 맛없어. 휘파람 소리남. 휘파람 못 푸는 친구들도 이것만 있으면 휘파람 마스터. 아껴먹다 녹아서 깨지는 것도 많음. 그 다음 이제 네모 스낵. 이것도 모르겠어요. 예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의 그 1980년도 것 같아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었거든요. 예 이거 모르겠습니다. 넘기고. 야 이거 뭐냐? 이분 몇 년도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주라는 거지. 보라 이런 거라도 제가 어제 받은 것들인데. 자 넘기고. 달고나 이것도 제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달고나 사실 안 해봤습니다. 달고나 이제 사실 그 요즘 세대 때 뭐 하냐면 그 이제 연인들끼리 가가지고 같이 하면 좋아. 한번 가봐. 여러분들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뭐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역행단 막 할 때 물소들처럼 저쪽 방 누구 누가 대세야 누구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쫀디기. 와 이게 바로 개 레전드 방송. 쫀디기가 존나 맛있습니다. 이게 존나 레전드 방송. 이게 존나 맛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거 특히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여기서 고동색 꿀이 나오는데 야 그거야말로 이발 진짜 바로 이 부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폴로. 이게 바로 레전드예요. 이렇게 뽑아먹고. 그래서 이거는 수업시간에 딱 밑에 딱 놔두고 세 개 빼서 딱 이렇게 빼고 이렇게 먹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 뭐해? 그럼 바로 이렇게 딱 옆으로 이렇게 어금니 쪽으로 넘긴 다음에 안 먹은 척하고 그래서 이제 좀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아폴로였습니다. 이게 최고의 간식이죠. 이거 지금도 팔아요. 예 지금도 팝니다. 이걸로 담배 흉내 내신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예 안 좋습니다. 나머지 식품 에그몽. 와 이거 존나 오랜만이네 이거. 그 다음 이거 뭐 이렇게 있네요. 네 이거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약속대로 돈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만든 거예요. 이분을 비하하고 싶지 않은데 야 좀 PPT에 왕국 없냐 진짜로. 내가 이거 오늘 일부러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분이 진짜 잘 만든 거. 이분이 사실 잘 만든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PPT에 왕국 없어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 와 이거 오랜만이다.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국진이빵 찬호빵 이거 뭐야. 찬호빵은 내가 볼 적이 없는데 이거 몇 년도냐 국진이빵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PPT 자기 하실 분들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시고